오셨어요. 회장님은 이런 걸 참 조끼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죠? 옆에는 호동이, 여기 노끼란이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 사장님이랑 똑같아요. 그죠?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사장님께 호동이 흙과 카르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사장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요즘에 토동이 흙과 더불어서 카르베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카르베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르베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바로 몰약이 함유된 특별한 비료예요. 네. 보통 우리가 충제, 균제, 썸모아제, 거기에 뭐 성장 촉진제 별도로 따로따로 구매하셔서 쓰셔도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근데 얘는 멀티예요. 한 가지 이 비료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장점이 요거 같은 경우는 99.9% 항균 비료예요. 네. 그래서 요 카르베가 하는 역할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중에 그 곰팡이라든가 우리가 그 집에서 키우시면 통풍이 좀 덜 돼서 곰팡이라든가 또 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곰팡이나 충도 같이 해결을 해주고요. 네. 거기에다가 아이들 제때 물을 못 먹거나 또는 제때 그 성장을 못할 시에 요 아이를 뿌려줬을 경우에 그 성장 촉진도 해주고요. 네. 거기에 더 좋은 건 저녁에 집에서 실내에서 키우시다가 보면 하우스에서 크는 것만큼 발색이 예쁘지를 않아요. 맞아요. 유리를 투과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얘는 저녁에 그 희석해 놓은 물을 살짝씩 스프레이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충하고 균도 잡아주면서 동시에 강압성을 해줘요. 그래서 발색도 예쁘게 해주지만 또 발색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양 비료가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효과 보신 분들이 블로그나 또는 뭐 이제 타 카페 같은 데다가 이 후기 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요. 검색하셔도 몰약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기 글도 올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꼭 이 여름이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균이나 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요 아이 카르베를 활용해가지고요. 다육이도 또 식물도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카르베를 사용하는 방법을 희석해서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 설명 방법이 여기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충이나 균을 없을 때는 그 300대 1, 뭐 곰팡이균, 바이러스, 병충해 할 때는 100대 1 이렇게 물 100ml에다가 1g 정도 타가지고요. 네. 3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방제하셨을 경우에 네. 그때서부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2리터 페트병에 만약 기준으로 하면 20리터 병충해 할 경우에 네. 충이 않고 균을 없을 때는 20mg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 방제시켜줄 때, 예방 차원에서 해줄 때는 20일 간격으로 한 번씩 그 입장이나 옆면시비 해가지고 도포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아, 10ml가 아니고 20ml? 네, 20ml는 병충이고요. 네. 10ml는 예방 차원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10ml 정도 넣고 그 다음에 2리터 페트병에 물 가득 채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방제시켜 주거든요. 네. 물약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요게 200ml짜리 네. 고요. 네. 60ml짜리도 나오고 200ml짜리를 제일 많이 쓰시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안에 좀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얀 누룩처럼 생겼죠. 네, 네. 근데 처음에는 여기 없는데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얘는 천연제라 네. 이 누룩 같은 게 생겨 있는데 우리 김치에 좋은 효모처럼 네. 얘도 살아있는 미생물이 들어있어서 요 효모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누룩처럼 생긴 게 더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병뚜껑이 있어요. 네. 병뚜껑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예예 10mm 기준으로 해서 네. 10mm를 원액을 여기가 지금 2리터 페트병이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이미 2리터 페트병에 물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 채워볼게요. 네. 천연 예 천연 성분이라서 약해도 안 먹고 단 1%의 농약 성분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게 해줘요.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해가 없잖아요. 네. 이 시간에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도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해 있을 때보다? 네, 해 없을 때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네. 얘네들이 이게 발색도 잡아주고 아침에 해 떴을 때 해도 모아주고요. 네. 아이들도 건강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위에서 시트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요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예. 예, 네. 예방 차원에서 하는 네. 거고 충이거나 균이 있을 시에는 네. 얘를 2리터에 20g을 넣으면 돼요. 네. 20ml를 네. 넣으시면 되고 네. 그 예방 차원 저는 늘상 하는 일이니까 네. 예방 차원으로 해주느냐고 10ml만 넣고 네.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아.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줄 때 이렇게 하고 네.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보통 다 물을 주잖아요. 네.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네. 열흘이면 열흘 후에 물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물을 주지 말고 네. 카르베 탄 물을 갖다가 네. 한 번 정도는 흠뻑 주시면은 네. 네. 세균 감염이라든가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게 안 생기고요. 물음병 같은 거 예방 확실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식재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고요. 윤도 반질반질 나고. 네. 그러니까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네. 한 일주일이고 열흘 있다가 네. 물을 줄 때 이 카르베 물을 흠뻑 주고 네. 그 다음부터는 한 20일 간격으로 네. 아 이렇게 지금 사장님 하시는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시면 너무 좋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요. 네. 제가 이 카르바의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다육이가 이렇게 전체 한번 잡아줘 보세요. 네. 엄청 많거든요. 지금 네. 저녁 시간이라 네. 솔직히 다육이가 조금 안 이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긴 하네요. 네. 근데 얘네들이 발색도 이쁘고 네.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벌레 하나가 없어요. 네. 제 자랑이기도 하지만 네. 건강하게 자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카르베를 사용하면 네. 이렇게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네.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네. 오늘은 제가 5월 15일날 심어놓은 다육이들에게 첫 물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을 안 주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물을 안 주어도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물을 지금까지 굶겨보았답니다. 너무 굶긴 것 같아서 밖에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요 아이들은 물을 지금 한 번도 안 먹었기 때문에 제가 첫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첫 물을 주는데 그냥 일반 수돗물을 주는 게 아니고 요 토동이 다육 사장님께서 권해주시는 요 카르베를 물에 희석하여서 요거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여기 뚜껑에 보시면 이렇게 계량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10ml, 15ml, 20ml, 5ml부터 20ml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중간 부분이 10ml인데요. 요 10ml를 요런 2리터짜리 요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고 요 10ml를 이렇게 부어줬답니다. 요거를 희석해서 그날 바로 쓰는 것보다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희석한 물을 놔뒀다가 하면 요게
여기 미생물이 여기에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로 인해서 물의 영양가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요거를 희석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 아이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첫물은 흠뻑 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흠뻑 주려면 분무기보다 요렇게 요런 요 이 지금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파는 소스병이에요. 소스병에 제가 요렇게 담아서 요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물을 주려고 합니다. 요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물 흠뻑 주겠습니다. 요게 요 카르베 물이 요걸 심으면서 뿌리에 흙을 다 털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몸살을 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물을 안 주고 제가 거의 20일 정도가 되었죠. 그동안 이렇게 물을 풍겼다가 지금 이렇게 정말 영양가 있는 영양이 풍부한 요 카르베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5월 15일 날 심어 놓은 까라솔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안 주었어도 그냥 거기 마른 상태에서도 이렇게 짱짱하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은 없지만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입장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아이는 살사베르데라고 합니다. 살사베르데도 가운데 뿌리가 내렸나 봐요.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카르베 물을 이렇게 줄 겁니다. 입장은 나중에 분무를 해줄 거예요. 제가 확실히 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5월 15일 날 심은 아이들만 이렇게 줄 거예요. 얘는 루비도나입니다. 그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물을 안 줬으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물이 고팠겠어요. 정말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제가 물을 안 주었답니다. 요거는 캐라리언이에요. 캐라리언 예쁘죠? 이 아이도 잘 자리를 잡았나 봐요. 가운데 새 입장들이 보니까 가운데 이 생장점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뻐라. 너무 크다. 완전 너 집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도테랑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도테랑 색깔 굉장히 궁금해요. 헷갈리니까 이쪽에 이렇게 이 아이들은 그냥 분무만 해준 애들이고 이거는 이제 거리대 바깥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요거 홍치아라는 아이예요. 홍치아 이것도 캐포트를 이렇게 합식해줬답니다. 홍치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빨갛게 물이 들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수면에 들어갈 아드데스. 저한테 있는 아드데스는 알이 좀 작아요. 미니 아드데스인데 얘는 좀 알이 더 크고 튼실해 보였어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드데스. 이거는 오비리데. 오비리데. 이것도 이거 두포트? 두포트로 합식한 것 같아요. 두포트인가 세포트인가. 그리고 이거는 아디바. 아디바예요. 이것도 입장만 이렇게 분무를 해줘야겠어요.
거는 SP 금. SP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없는 아이. 이게 맞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참 중요한 거. 요 카르벤, 요 물은요. 밤에, 저녁에 주는 게 좋대요. 낮에 주는 것보다 밤에, 저녁 때 해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하대요. 좋대요. 이렇게. 가능한 한 낮에 주시지 말고 저녁에 해놔. 이게 난화분이에요. 난화분인데 파피루스를 이렇게 세 개 같이 심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어울리죠? 제가 지금 요게 조금 요리스름한데 뭔가 안 좋아요. 얘를 남아있는 요거를 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뿌리에 영양이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얘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이게 어떻게 됐지? 이거 지금 살지 모르겠어요. 잘 살려드려서 다 썼습니다. 여기다가 뿌려주고 요 물을 여기 호야에 대서 넣어야 됩니다. 우리 호야 여기에 꽃대 물었어요. 한 송이 이렇게 꽃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 뿌려주고 여기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물을 여기 위에는 푸여핀란, 벨레핀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뿌려주겠습니다. 잘 받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에너지 물었고 한창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카르베 요 물을 아이들에게 주었답니다. 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박한 자유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